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 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십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대도 말씀이 담긴 천지의 도 춘생추산. 이 책은 강증산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상생의 새 세상과 천지가 인간 농사 짓는 우주 일년 이야기, 그리고 천지의 조화주문 태울주 등 놀라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의 도 춘생추사를 통해 대자연의 섭리와 인생의 목적을 크게 깨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 억현도장 이기숙포정입니다. 오늘은 천지에도 춘생추살 2장, 기존 문화권을 매듭짓고 새 세상을 여신 참 하나님 증산 상제님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대화 중에 가장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Oh my God이라고 합니다. 놀라고 급할 때 늘 하느님을 찾고 있는 셈이죠. 또 우리나라 전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가사에도 바로 그 하느님, God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조물주 하느님은 동서고금의 여러 문화 속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여러 종교에서 기도와 찬양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아주 가깝게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도 정화수를 떠놓고 옥황상제님, 천지신명님 하면서 크고 작은 일로 많이 비셨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구도자들이 찾으려고 했던 궁극적인 해답, 그 언저리에는 항상 그 절대자에 대한 물음이 함께 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하느님은 존재하는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구체적인 면모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천지가 둥글어가는 이치 우주 일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신 우주 일년 도표를 통해 너무나 쉽게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 일년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더 큰 시간의 주기인 우주 일년, 즉 천지의 1년 사계절이 있다. 지구 1년은 초목 농사 짓는 주기이고 우주 1년은 인간 농사 짓는 주기이다. 현재 우리는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교역기, 가을 개벽기에 살고 있으며 이때는 추살의 가을 대개벽으로부터 인류를 건지시기 위해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때다. 그렇죠?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 인간으로 오시는 하느님, 상제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우주 1년에서 바로 그 사람 농사를 짓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주의 절대자 하나님, 우리 민족 문화 속에서는 삼신상제님, 옥황상제님, 상제님, 또 하느님이라고 불러온 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 속에는 하느님을 모시는 신앙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례를 천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제천 의례를 끊이지 않고 받들어 온 제사문화의 본 고향입니다. 그 제천 행사가 환국, 배달, 단군 조선으로 계속 이어져 왔는데 당시 천재를 올린 대표적인 유적지가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에 행해졌던 제천 행사를 뭐라고 하죠? 네, 영고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 그리고 동해의 무천,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팔관회라는 행사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바로 그 제천 행사는 누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까? 그분이 바로 천재, 하늘에 계신 상제님인 것입니다. 아까 애국가 속에 하느님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애국가 가사의 원형을 보면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애국가의 역사를 우리 민족의 상고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고조선 이전부터 모든 백성이 불러왔던 애국가가 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어아가입니다. 어아가. 어아가는 우리 민족의 상고사가 기록되어 있는 환단곡이라는 책에 그 가사가 전해옵니다. 상제님의 큰 은덕을 우리 배달민족은 영세토록 잊지 못하오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느님께 천제를 올리며 하느님의 덕을 칭송해 왔습니다. 또 민중의 애환이 담겨있는 민중의 삶 속에 늘 불려오던 노래가 판소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심청가에서도 효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여 인당수에 빠진 심청을 용왕에게 명을 내려 구해주신 분으로 바로 옥황 상제님이 등장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민족 정신의 뿌리가 되어 면면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 문화는 우리 민족으로부터 기원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갔는데요. 현재 각 종교에서는 이 하느님을 미륵 부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다, 또 옥황이다, 천주님이다 하고 다양하게 부르고 있죠. 이 하느님의 올바른 호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우주에는 사람 농사를 짓는 우주의 절대자 옥황 상제님이 계신다. 그러면 옥황 상제란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에서 우주의 통치자가 계신 곳을 옥경이라고 한다. 그 옥경에 계신 하나님이 옥황 상제님이시다. 상제는 윗상자, 임금 제자다. 윗상자는 가장 위다. 더 이상 위가 없다. 더 높은 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임금 제자는 본래 하나님 제자다. 그래서 옥황 상제라고 할 것 같으면 옥경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원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천지가 열릴 때부터 이 대우주를 다스려온 통치자 하나님이신 옥황 상제님, 상제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하추교역기 우주의 가을 결실철이 되어서 인간 추수를 하기 위해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증산이라는 존호를 가지고 오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대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을
증산상제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산상제님께서는 왜 한민족으로 이 땅 한반도로 강시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제님께서는 왜 이 동방 땅 우리나라로 오셨을까요? 도전 1편 1장을 보면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문화의 본 고향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받들어 참된 가르침을 받아내려 인류의 시원문명을 개창한 인류 문명의 종주국이므로 상제님께서 우리 민족으로 오시게 되었다고 태상종도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 모든 일이 간방에서 매듭을 지어 간방에서 새로 시작한다. 우리나라가 바로 간방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다. 종어관을 하기 위해서 3개 대권을 가진 우주의 주재자 옥황상제님이 바로 이 땅, 간방 땅에 오셨단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간방이란 주역의 팔교에서 동북방에 위치한 교로서 방위로는 우리나라를 의미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주역에 종어간, 시어간이란 말을 인용하시어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치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시 반본하는 가을의 섭리로 상제님께서 동방 한민족을 오셨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덧붙여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 즉 땅의 이치로서 우리나라로 상제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 전체를 지리로서 평하신 내용인데요. 이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풍수지리는 바로 이 땅과 인간의 조화에 관한 지혜입니다. 의자도 편안한 의자가 있고 잠시도 앉아있기 어려운 불편한 의자가 있죠. 늘 양지바르고 포근한 곳이 있고 늘 바람 불고 추운 곳이 또 있죠. 인간의 생명 기운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땅의 기운을 받으므로 이 집터인 양택이나 묘자리인 음택의 터를 바로 명당자리, 그 중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감도는 혈자리에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지구의 혈이 한반도라는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명당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말하면 담이라고 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싹 감아주었다.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에서 저 싱가포르까지가 내 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6억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대륙이다. 그 아프리카가 왜 백호다. 호주 저쪽은 안산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세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축이다. 일반적으로 지리학에서 명당의 조건으로 좌우로 청룡과 백호라는 산맥이 막아주고 앞으로는 안산이라는 산이 자리해야 하며 네 명당수가 흐르고 그 물이 빠지는 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지구 전체의 지리를 볼 때 한반도를 중심으로 5대양 6대주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으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이 지구에서 생명기운을 잉태하는 문명의 자궁, 혈자리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에 의해서 상제님께서 인류 문명을 추수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동방 땅, 생명의 땅, 광명의 땅인 우리나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상에서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이유를 태상 종도사님 말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제가 그 대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제님이 실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시는 데에는 평생을 순결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상제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동서양 성자 성인들의 숨은 공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신라시대의 도승인 진표율사, 그리고 이탈리아의 가톨릭 신부인 마테오 리치, 그리고 조선 말에 동학을 창도한 최재우 대신사입니다. 이분들의 구도의 과정과 이분들이 미리 알린 상제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불교사에서 미륵신앙을 대중화한 분이 신라 경도강 때의 승려 진표율사입니다. 도승 진표는 12살에 출가하는데요. 김제 금산사의 숭제법사로부터 너는 도솔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에게 직접 도를 구하라 하는 가르침을 받아서 전국 명산을 찾아다니며 미륵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7세 되던 해에 진표율사는 서해 변산에 부사의 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변산의 의상봉 근처에 높은 절벽에 있는 작은 동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3년을 기약하고 수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이루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바로 그 아래 천길 낭떠러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 호련이 청이동자가 나타나서 그의 몸을 받아주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진표율사는 다시 21일을 기약하고 온몸을 돌로 치는 망신참법이라고 해서 몸을 희생시키는 그런 극한의 수행법으로 생사를 건 수행 끝에 마침내 미륵불을 칭결하게 됩니다. 그때 미륵 부처님께서는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해 참회하는구나 하고 찬탄하셨습니다. 또한 진표율사는 미래의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보고 미륵불께서 우리나라로 강시하시기를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언약을 받았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도 진표는 나와 큰 인연이 있느니라, 내가 미륵이니라 하고 진표 스님과의 인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진표율사는 이 석가의 이후 3000년 불교사에서 미륵 부처인 상제님에게서 직접 도통을 받은 유일한 인물인 것입니다.
태상중도사님께서는 진표라는 불자가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다 바쳐 기도하고 또한 천여 년 동안 수많은 중생들이 미륵부처님 이 땅에 꼭 와주십시오 하고 빌어왔다. 그러니 상제님은 진표를 비롯한 민중들의 염원과 기도에 응하여 한반도에 오시게 되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서양에서도 지극한 정성으로 상제님의 강세를 탄원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테오 리치 신부입니다. 리치 신부는 이탈리아의 마체라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회의 신부가 되어 가톨릭 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인도와 마카오를 거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스스로 이마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리치 신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0세 되던 1582년에 중국 땅에 와서 중국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하고 사서 오경을 비롯해서 유교, 불교, 도교를 두루두루 공부하였으며 중국의 학자들과 거침없이 토론을 하여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리치 신부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성자 예수가 오기 수천 년 전부터 동양 사람들은 천지의 주인이신 상제님을 이미 신앙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 천주님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상제님임을 깨닫고 천주실의라는 책에서 오국천주가 즉 화원의 상제라고 썼는데 이는 서양에서 부르는 하나님이 이 동양 땅에서 오랫동안 신앙해온 바로 그 상제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리치 신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세계 최초로 동서양의 하나님관을 통일한 분인 것입니다. 동양에 하나님의 천국을 건설하려던 리치 신부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보면 리치 신부는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서도 인류 문명 발전을 위해 힘을 쏟은 결과 현대의 과학 문명이 열렸다고 상제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제님은 리치 신부의 공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마두는 세계에 많은 공덕을 끼친 사람이라 현 회원시대에 신명계의 주벽이 되나니 이를 아는 자는 마땅히 경홀치 말지어다. 그러나 그 공덕을 은미 중에 끼쳤으므로 세계는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서양 과학 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갖가지 죄악을 저지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리치 신부는 천상에 있는 각 종교권의 대신명들과 더불어 병든 천지를 치유하고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상제님께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이마두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과 더불어 인류와 신명계의 큰 거백을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함으로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태상 중도사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시게 된 것이다. 리치 신부가 아니어도 상제님은 장차 오실 분이었지만 리치 신부가 상제님이 오시는 데에 길잡이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은 최재우 대신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동서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선 땅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천주의 하나님 신앙과 후천개벽의 복음을 전한 동학의 교조인 수은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대신사는 1824년 현재의 경북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출생하셨으며 신라의 대학자 고은 최치원 선생의 후손입니다. 수은은 몰락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탐관오리의 수탈이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 억압받는 백성을 제도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수년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하던 중에 37세 되는 1860년 4월 5일 상제님으로부터 천명을 받는 도통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그때 상제님께서는 최재우에게 물구 물공하라,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인이 위아 상제언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여 부지 상제야,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또 상제님께서는 너에게 무궁무궁한 도법을 주노니 닦고 다듬어 수련하여 글을 지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법을 정하여 덕을 펴면 너로 하여금 장생케 하여 천하에 빛나게 하리라 하고 천명을 내리시며 바로 시천주 주문을 내려주셨는데, 자, 그 주문은 이렇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시천주 주문에 대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상제님이 최수은에게 천명으로 내려주신 주문이다. 그 글 속에는 수은 자신이 무슨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상제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 일이 어떻게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자,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조화정 조화를 정하니 영세불망 만사지, 만사지 문화를 개창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은총을 후천 5만 년 영세토록 잊지 못한다 하는 말이다. 그 글자 열 석자에 앞세상 이루어질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이다. 깡그리 잊어버렸던 인간 생명의 뿌리인 천주님, 상제님 신앙을 회복하여 광명의 참 인간상을 반드시 회복하라는 상제님의 외침이 바로 시천주 주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은은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펼치는 새 진리, 무극대도가 나온다 하는 것과 곧 닥칠 후천개벽 소식을 용담 유사에서 전했습니다. 호천금궐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또 만고 없는 무극대도 이 세상에 날 것이니, 그리고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수은 역시 살아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혹세무민과 좌도난정이라는 죄명으로 대구 장대에서 차명을 당합니다. 이상에서 구원의 하나님 상제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류 구원을 치심기원하여 왔던 여러 성인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이 천상의 옥황 상제님의 위치에서 세상에 오시는 데에는 그런 허구한 과정을 거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다가올 미래를 환히 보고 상제님 강세를 예비했던 그런 구도자들의 혈성에 응하시어 마침내 상제님께서는 1871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 시루산 아래에서 탄강하셨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시려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셔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허면 상제님의 성도 있고 이름도 있을 것 아닌가 해서 강씨 문중으로 육신을 빌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왜 많은 성씨 중에 강씨성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에 대해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본래 인간 세상에 성을 붙이신 분이 태호복희씨였는데 그 성이 바람풍자 풍씨다. 헌데 이 풍씨가 얼마 내려오다가 자손줄이 끊어져 버렸다 하시면서 그 다음 성씨로서 이후 한 300년이 지나서 다시 처음으로 나온 성이 신농씨의 강씨다. 그래서 상제님이 강씨로 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원씨로 반본하는 때다. 즉 지금은 인간 세상이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때다. 그래서 내가 성의 원씨인 강씨성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하신 상제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상제님이 강씨로 오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생명이 뿌리로 돌아가는 가을 개벽기이므로 상제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성씨인 강씨성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제님의 존호이신 증자, 산자, 이 증산에 대해서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증산이라고 하는 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직접 지으신 것이다. 시루 증자, 매산자, 증산. 상제님의 고향에 가보면 집 뒤에 조그마한 주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루산이다. 그렇게 성은 강시요, 호는 증산이라고 해서 강증산 상제님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을 추수하러 오신 참 하나님의 존호가 강증산이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진리를 집행하는 도체, 진리의 단체를 증산도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시루는 떡이나 곡식을 가장자리에서부터 가장 안쪽까지 완전히 푹 쪄서 익히는 물건이죠. 그것처럼 증산이라는 존호는 미성숙된 선천의 문화를 익히고 쪄서 성숙시킴으로써 창조의 이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존호를 증산, 그리고 하나님의 대도 진리를 증산도라고 정명해 주셨습니다.
이상에서 대우주의 주제자 하느님은 누구이신지, 또 여러 문화권, 여러 종교에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구원의 천주님으로 받들어 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그 문화권에서 가을 개벽의 구원 소식을 깨닫고 상제님 오시기를 애타게 기원해온 여러 성인들의 구도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전 2편 40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훈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하셨습니다. 지구상 전 역사를 통해 인류 문명을 씨뿌리시고 또 인간 농사를 완결하시기 위해 많은 성자, 성인들을 보내서 이 세상을 교화하고 다스려 오신 상제님, 성부 하느님이시며 구원의 미륵 부처이신 그 상제님께서 약속의 땅 우리나라에 증산이라는 존으로 강세하셨음을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 세상을 개벽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번에는 참 하나님 상제님이 친히 오셔서 개벽의 도를 집행해야 사람을 많이 살리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셔서 재생의세는 성인의 도라, 즉 억조 창생의 생명을 건지고 병든 세상을 고쳐 구원해내는 일은 바로 성인의 도이다 라는 당신의 말씀과 같이 천지에서 개벽을 할 때에 사람들이 상제님의 진리권에 수용을 당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틀을 짜놓고 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서 인생의 총결론은 이 지구상의 인간으로 왔다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천지 결실기에 오셔서 죽는 생명을 살리는 대도 진리를 펴놓고 가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모든 조상신들이 바라는 것도 자기 자손이 그러한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가 인간 농사를 지은 총체적인 결론이다 하고 상제님 강세의 의미에 대해 결론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세, 이것은 태초의 천지개벽 이래 인류사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한 분을 기다려온 인류의 꿈, 우주의 꿈이
마침내 실현된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을 우리 인생에 모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을 계획을 앞둔 위기의 시대에 방황하는 전 인류에게 제시된 생존과 성공, 영원한 행복의 절대적인 구원 소식입니다. 부디 선천 5만 년 윤회의 여정을 마감하면서 증산 상제님의 대도 가르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성공을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천지에도 춘생추살 2장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왜 조상을 섬겨야 하는가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충호 신도입니다. 제가 97년도에 한 3년 정도 대선진리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저 교육이 좀 빈약하고 이제 거리표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갈급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쉬는 날 서점에 가서 이렇게 어떤 도에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도전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증산도도 그 전에 좀 알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도전을 접해본 건 이제 그때 처음이기 때문에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이 너무나도 그 제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답답해했던 내용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되어 잠이 오지 않을 좀 그랬었는데요. 도저히는 제 의문에 대한 해답이 다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상제님에 대한 멀게만 느껴졌던 상제님이 도전을 읽으면서 역사 속의 상제님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한 그 종통을 전수받으신 수부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바른 길을 찾았구나. 이제야 어머니를 만났구나 하고 이제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입도 후에도 그 이제 평상시에도 늘 태상종두사님 도운을 들으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태상종두사님 그 어록이 출판되었다는 소식을 성도님한테 이제 듣고서 직접 이제 제가 서점으로 달려가서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주제별로 그 일목요연하게 그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해하기도 쉽고 또 직접 말씀을 그 받을 때하고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태상도지사님 말씀 중에 그 대한민국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지구 지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대한민국이 지구의 원 중심이고 고갱이며 알갱이고 핵심 혈이다 이런 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계를 다스리시는 상제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 그 넓은 땅 중에 우리나라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진짜 모든 것이 하나도 틀린 바 없고 여부절로 맞아떨어지는 게 정말 참 진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춘생추사를 그 읽으면서 그 태상종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증산도는 천지의 열매요, 우주의 결실이요, 천지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 책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증산도 진리에 대한 확신 내지는 이제 그 신앙의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 천지에는 조상 선영님들을 비롯한 무수한 신명들이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언행을 삼가 이제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천지의 순환이치를 바르게 하는 입문서이자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춘생추사를 읽으면서 상제님이 누구이신지, 왜 조상을 잘 모셔야 하는지,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진리를 찾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책 천지에도 춘생추사를 적극 권해드립니다.